자, 이제 커밋한 내용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푸시가 완료가 됐고 한번 확인을 통해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커밋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럼 액션지를 통해서 이제 해당 코드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텐데 상단 탭 중에서 액션지를 클릭하시고 클릭하신다면 저희 내부에 있는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몇 가지 추천을 해줍니다. Suggest for this repository 해가지고 저는 그레이드를 사용한 자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바 위드 그레이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yaml이라는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이거는 YAML 파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네임은 해당 워크플로우에 대한 이름으로 여기서는 자바 CI with grade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on은 여기 트리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텐데요. 여기서 on, push, branches, pull request, branches 이렇게 있는데 마스터로 푸시가 될 때 해당 YAML 파일, 즉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 플리퀘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잡은 이제 여러 개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 가상 환경에서도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잡은 다른 잡에 의해서 의존관계도 가질 수 있고 독립적으로 병렬로 실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런즈온은 이제 실행되는 OS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우분투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제 스텝은 잡 안에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단위 그리고 스텝에서 명령을 내리거나 액션을 실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스텝스 안에 여러 개의 잡이 여러 개의 작은 스텝이 있는 걸로 알 수 있죠. 이 유즈는 저희가 이 YAML 파일 워크플로우 하나 만들 때 기존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액션지에 있는 체크아웃이라는 액션을 하나 갖고 오는 거고 여기서 네임은 이 스텝에 대한 네임 JDK를 11버전으로 설치를 하겠다라는 뜻을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바 버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레이드를 위한 CI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여기서 사실 제공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우분투 기반으로 하나 만들어 보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먼저 환경에서 갖고 왔으면 저희는 그레이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빌드가 가능한데 그레이들은 기본적으로 처음엔 execute 안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ch 모드를 통해서 execute라는 코드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은 grant execute permission for grader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un이라는 키워드는 쉘 스크립트 명령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ch 모드를 통해서 execute의 권한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ch 모드 execute grader w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execute 권한을 줬으면 실행을 시켜야겠죠? grader with grader이라고 하는 name의 하나의 스텝을 추가를 하고 grader build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master라는 브랜치에 푸시가 될 때마다 해당 액션이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커밋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ster 브랜치에 커밋을 할 거고 커밋명은 create grader yam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커밋을 날렸을 때 액션지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주황색 불빛으로 돌아가는 환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면 이제 아까 저희가 yaml이라는 파일로 만들어준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작성된 구문이 실행이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grant execute permission for cradle 이라고 아까 저희가 execute 거는 설정한 것도 들어가 있고 이제 build 명령을 통해서 저희 테스트 코드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빌드가 정확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얘도 빌드를 할 때 그 디펜던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걸 짧게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활용 방안에 있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초록색과 불빛이 뜨면서 해당 액션이 통과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 테스트 코드도 정상적으로 하고 빌드도 successfully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이제 실패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당 코드를 좀 재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이라는 한글로 만들고 숫자를 8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result에는 false가 나올 텐데 저희는 true라고 예측했으니까 이건 실패되는 테스트 코드일 겁니다. 디스플레이도 하나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럼 해당 코드를 한번 커밋을 해가지고 GitHub Actions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오케이. Add failed case 라고 하나 하고 마스터 브랜치 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에러가 뜨는 이유가 지금 충돌이 난 건데 한번 일단 먼저 패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GIF를 통해서 제가 아까 GitHub 웹사이트에다가 이 YAML 파일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일단 먼저 풀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풀 오리진 마스터 하면 이제 이렇게 YAML 파일이 들어오고 다시 푸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푸시가 되었고 다시 액션들을 들어가 보면 방금 머지한 브랜치에 대해서 테스트가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추가한 add failed case도 존재하고 그렇다면 이제 해당 빌드는 실패를 하겠죠. 테스트가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테스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테스트가 페일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드도 당연히 페일이 될 것이고 여기서 주어진 값이 10이 맞는지 테스트, 실패 케이스 테스트가 페일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다시 커밋만을 통해서 해당 코드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 코드에 대한 신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GitHub Actions CI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다시 X를 확인하고 머지하고 이거 판단하는 것도 결국에는 저희의 노고가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GitHub Actions랑 Git에 사용하는 기능을 추가를 사용한다면 세팅을 통해서 테스트 실패 시 머지가 안 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액션들을 디펜던스를 통해서 이어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켓플레이스에 다양하게 제공하는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배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퍼블리시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디플로이 ECS라고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배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이 오래 걸렸던 딤페더시 설치 부분도 이제 GitHub 액션즈에서 캐싱을 지원하기 때문에 캐싱 작업을 통해서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GitHub 액션즈 활용 방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